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스크린 중국어.com이 예전 뉴스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이라는 뉴스입니다. 원본을 두번 보신 후에 주요 어법과 해석을 살펴보고 자막 있는 영상을 두번본 후에 주요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워볼 텐데요. 어법이나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자막 영상부터 보시면 중국어 영상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막 영상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는 밑에 표기를 해두었고요.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junggeogo.com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今天是父亲节，但我相信不少人会有这样的感受，那就是跟母亲节比，这个热闹程度是远远不够了。那到底是怎么不热闹？到底是因为什么？了解一下。有调查认为，对于这种重女轻男的现象，主要有三方面的原因。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其次，源于男性和女性的性格差异，男性一般对节日的关注度淡薄，而女性一般很感性，喜欢在节日里受到他人的关注，市场就会迎合这方面的需求。更重要的还是受文化的影响，父亲很多时候都是权威、威严、制度、纪律的代表。而母亲代表的是慈祥，相比之下，母亲更容易唤起人们对亲情的联想，所以母亲节更容易引起关注。昨天记者也做了一个调查，结果显示，不送爸爸礼物的人居多，但大多会给爸爸打电话或短信问候。虽然说父亲节不如母亲节热闹，但是我相信还是会有很多朋友在这个节日里给自己老爸准备了一份礼物。那都准备了什么礼物呢？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其他依次是营养保健品占到31%，剃须刀占比是7%，腰带、钱包等等物品占比5%，按摩器材占比4%。希望父母身体健康是大家共同的心愿了。今天是父亲节，但我相信不少人会有这样的感受，那就是跟母亲节比，这个热闹程度是远远不够了。那到底是怎么不热闹？到底是因为什么？了解一下。有调查认为，对于这种重女轻男的现象，主要有三方面的原因。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其次，源于男性和女性的性格差异。男性一般对节日的关注度淡薄，而女性一般很感性，喜欢在节日里受到他人的关注，市场就会迎合这方面的需求。更重要的还是受文化的影响，父亲很多时候都是权威、威严、制度、纪律的代表，而母亲代表的是慈祥。相比之下，母亲更容易唤起人们对亲情的联想，所以母亲节更容易引起关注。昨天记者也做了一个调查，结果显示，不送爸爸礼物的人居多，但大多会给爸爸打电话或短信问候。虽然说父亲节不如母亲节热闹，但是我相信还是会有很多朋友在这个节日里给自己老爸准备了一份礼物。那都准备了什么礼物呢？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其他依次是营养保健品占到31%，剃须刀占比是7%，腰带、钱包等等物品占比5%，按摩器材占比4%。希望父母身体健康是大家共同的心愿了。아버지 날이 어머니 날보다 덜 북적댄다. 우리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좀 이렇게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모친제 부르어나오 이렇게 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비자문에서는 부가 뒤로 나오지 못하고 반드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부비로 가면 개념도 조금 달라요. 부비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덜 북적댄다. 완전히 깨끗한 부등호로 가려면, 열등 비교로 가려면 메이오, 뿌루 이런 것들을 써주시는 거죠. 메이오는 뒤쪽에 형용사 없으면 안 되고 뿌루는 형용사 생략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형용사를 생략하면 하오가 생략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후친지에 메이오 모친지에 热闹 후친지에 뿌루 모친지에 热闹 아니면 소우관주 이런 말들을 쓰셔도 되겠지요. 혈육의 정에 대한 사람들의 연상을 더 쉽게 불러일으킨다. 한글이 좀 매끄럽진 않은데요. 하여간 이 말은
두 말이 합쳐져 있는 거죠. 人们的联想을불러일으킨다어떤联想이냐면对亲情的联想가족간의정에대한그런연상을불러일으킨다였습니다연상이두번들어가니까하나를생략하면对亲情的联想두단어이니까여기서더는생략되지않습니다생략되지않는더가있으면소유격의더는반드시빼고소유격을반드시앞으로뽑아야한다고했습니다그래서이순서는고정이지요우리가어떻게바꿀수없습니다人们对亲情的联想세트입니다母亲更容易唤起人们对亲情的联想아버지에게선물을안하는사람이많다오늘의외로여기서많이걸리셨는데요역시부정사의위치입니다그러면부정사넣지말고먼저긍정문먼저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게이빠바송리고하실수있고송은이중목적어도가능하지요송빠바리오입니다주의하실것은여기다가뿌를집어넣는게아니고여기에집어넣어야된다는거죠뿌게이빠바송리오이거나부송빠바리오입니다어떤선물들을준비했을지이런문장들을볼까요오늘뭐뭐배웠어오늘누구누구왔어식구가어떻게돼이런말들에종종또가들어갑니다그러면이또는앞에오는말들이복수라서붙이는게아니고이뒤에오는의문사가복수인것을나타내줍니다니진티엔또쉐선물러그러면뭐뭐배웠어가되죠진티엔또라이쉐일러누구누구왔어가됩니다니자또요쉐이누구누구있냐가되죠그래서어떤선물들을준비했을지필수는아니지만또를써주면이선물이복수가됩니다또준비라什么礼物呢어떤어떤선물들을준비했을지남성복과남자신발당연히간단히난装난鞋그렇게하면되는데요풀어서도얘기할수있으면좋겠죠난싱당연히문제없는데옷관련해서는난시를조금더많이씁니다난시服装난시鞋子제일많이선물하는것은무엇무엇이고다른것들을좀보자면순서에따라 ABC 이다이라는문장이있었는데요순서에따라이츠라는말이있었습니다오늘작문하실때제일많이나왔던문장은이문장인데요其他이츠营养保健品어쩌고저쩌고이렇게나왔습니다사실근데잘생각해보면순서에따라라는말은삽입구지요얘를빼고도문장이돼야마땅합니다그럼얘를빼보겠습니다其他营养保健品기타영양보건품이되지요문장이되지않습니다是마땅히是가들어가야되지요是의위치는이츠是이곳에是를넣어주셔야합니다부모가건강하기를바라는것은바라다나올때마다시향이나웬이쓰시는분이있는데쓰셔도상관은없지만뒤에주어나오는지잘보셔야합니다어떤다른주어가무엇무엇하기를바랄때는시향이나웬이를쓸수없다고했었지요반드시시왕으로가야합니다그리고내용자체도부모가건강하시기를바라는것은굉장히적극적인바람입니다시향하고시왕정도는쓸수있지만웬이는너무약해요문법적으로는시향과웬이가주어때문에쓸수없고뜻과관련해서는웬이가너무약하고그렇습니다 51% 를차지했다라는부분에서바이펀디엔을써도되냐고질문하신분이있었는데여기서는쓸수없겠죠왜냐면퍼센트포인트와퍼센트는개념이달라서그렇습니다바이펀디엔은오로지비교대상이있을때만쓸수있다고하죠예를들어서100명중에서작년에무슨수치가20명이었는데올해40명으로늘었다고하면퍼센트로얘기하면 100% 가증가한거고퍼센트포인트로얘기하면 20% 포인트가증가한겁니다이것은비교대상이없는수치이기때문에바이펀디엔을쓸수는없습니다여자를중시하고남자를경의여기는사실은이상황만특별한거고요우리가잘알고있는말은중난칭류남존여비라는말이지요
중 A, 칭 B가 있었습니다. A를 중히 여기고 B를 경히 여긴다. 주로 한 글자씩 넣게 됩니다. 다른 예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就是在重男轻女的家庭里长大的。 제가 바로 남존여비의 전통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见利忘义的小人，重义轻财的大人。 이익을 보면 의를 잊어버리는 소인배, 의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는 대인배. 重色轻友的星座第一名双鱼座。 친구보다 여자를 더 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보다 남자를 더 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별자리. 1등으로는 물고기 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一个国家在世界生存下去主要靠的是重利轻义。 한 나라가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주로는 이익을 중시하고 의리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원칙에 기반한다. 为什么如今高校的专业设置还是明显重理轻文? 왜 요즘 고등교육기관의 전공 배치가 여전히 분명하게 이과를 중시하고 문과를 경시하는가? 高校는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니까 우리는 보통 대충 대학하고 넘어갑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昨天是父亲节，但我相信有不少人会有这样的感受，那就是跟母亲节比，这热闹程度是远远不够了。那到底是怎么不热闹？到底是因为什么？了解一下。 어제는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검색해보니까 올해와 내년이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검색해봤더니 어머니의 날은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이고 아버지의 날은 매년 6월 세 번째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외우기는 좀 우리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훨씬 실용적인 것 같지요.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졌으리라고. 그것은 어머니 날과 비교했을 때 북적북적하는 그 정도가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그러면 왜 북적대질 않고 도대체 무슨 원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有调查认为对于这种重女轻男的现象主要有三方面的原因。 어떤 조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여자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중시하고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주로 세 가지 측면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 우선 아버지의 날이 제창되기 시작한 시간이 어머니 날보다 늦고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그 선전의 깊이나 넓이가 부족해서 적게 알려지다 보니까 관심을 받는 정도도 높지 않은 것이고요. 其次源于男性和女性的性格差异。 男性一般对节日的关注度淡薄，而女性一般很感性。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의 성격 차이에 근본하는데 남자는 일반적으로 명절이나 어떤 기념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지만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성적이어서 喜欢在节日里受到他人的关注，时常就会迎合这方面的需求。 어떤 특정 기일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시장은 이런 측면의 수요에 호응하는 것이지요. 更重要的还是受文化的影响。父亲很多时候都是权威、威严、制度、纪律的代表，而母亲代表的是慈祥。相比之下，母亲更容易唤起人们对亲情的联想，所以母亲节更容易引起关注。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아버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권위나 위엄, 제도, 규율 이런 것들의 대표가 되고
어머니가대표하는것은어머니가상징하는것은자상함이어서상대적으로어머니가더욱쉽게혈육의정에대한사람들의연상을불러일으키기가쉽습니다그래서어머니날이더관심을불러일으키기가쉽지요昨天记者也做了一个调查结果显示不送爸爸礼物的人居多但大多会给爸爸打电话或短信问候어제기자역시조사를하나했는데요그결과에서보여주기로는아버지에게선물을하지않는사람이많습니다그러나대다수는아버지에게전화를한다든지문자메시지를보내서안부를묻습니다虽然说父亲节不如母亲节热闹但是我相信还是会有很多朋友在这个节日里给自己老爸准备了一份礼物那都准备了什么礼物呢비록아버지의날이어머니의날보다는덜북적대지만그래도내가믿기로는여전히많은분들이이명절에이절기에자신의아버지에게선물을하나준비했으리라고믿는데요그러면어떤어떤선물들을준비했을까요在礼物的选择上在什么什么上어떤측면에있어서선물의선택에있어서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 51% 제일환영을받은것은남성복남자신발이었습니다그비중이 51% 까지이르렀고요其他依次是营养保健品占到 31% T 恤刀占比是 7% 腰带钱包等等物品占比 5% 按摩器材占比 4% 그다음으로는차례대로건강식품이 31% 를차지하고면도기가 7% 허리띠나지갑등등의물품이 5% 를차지했고안마기가 4% 를차지했습니다希望父母身体健康是大家共同的心愿了부모님이건강하시기를바라는것은모두의같은바람일것입니다今天是父亲节但我相信不少人会有这样的感受那就是跟母亲节比这个热闹程度是远远不够了那到底是怎么不热闹到底是因为什么了解一下有调查认为对于这种重女轻男的现象主要有三方面的原因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其次源于男性和女性的性格差异男性一般对节日的关注度淡薄而女性一般很感性喜欢在节日里受到他人的关注市场就会迎合这方面的需求更重要的还是受文化的影响父亲很多时候都是权威威严制度纪律的代表而母亲代表的是慈祥相比之下母亲更容易唤起人们对亲情的联想所以母亲节更容易引起关注昨天记者也做了一个调查结果显示不送爸爸礼物的人居多但大多会给爸爸打电话或短信问候虽然说父亲节不如母亲节热闹但是我相信还是会有很多朋友在这个节日里给自己老爸准备了一份礼物那都准备了什么礼物呢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其他依次是营养保健品占到31%剃须刀占比是7%腰带钱包等等物品占比5%按摩器材占比4%希望父母身体健康是大家共同的心愿了今天是父亲节但我相信不少人会有这样的感受那就是跟母亲节比这个热闹程度是远远不够了那到底是怎么不热闹到底是因为什么了解一下有调查认为对于这种重女轻男的现象主要有三方面的原因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其次源于男性和女性的性格差异男性一般对节日的关注度淡薄而女性一般很感性喜欢在节日里受到他人的关注市场就会迎合这方面的需求更重要的还是受文化的影响父亲很多时候都是权威威严制度纪律的代表而母亲代表的是慈祥相比之下母亲更容易唤起人们对亲情的联想
所以母亲节更容易引起关注。昨天记者也做了一个调查，结果显示不送爸爸礼物的人居多，但大多会给爸爸打电话或短信问候。虽然说父亲节不如母亲节热闹，但是我相信还是会有很多朋友在这个节日里给自己老爸准备了一份礼物。那都准备了什么礼物呢？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其他依次是营养保健品，占到31%，剃须刀占比是7%，腰带、钱包等等物品占比5%，按摩器材占比4%。希望父母身体健康是大家共同的心愿了。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首先，父亲节开始倡导的时间比母亲节晚，相对来说，宣传的深度和广度不够，了解的少了，关注度就不高。男性一般对节日的关注度淡薄，而女性一般很感性，喜欢在节日里受到他人的关注。男性一般对节日的关注度淡薄，而女性一般很感性，喜欢在节日里受到他人的关注。男性一般对节日的关注度淡薄，而女性一般很感性，喜欢在节日里受到他人的关注。不送爸爸礼物的人居多，但大多会给爸爸打电话或短信问候。不送爸爸礼物的人居多，但大多会给爸爸打电话或短信问候。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达到51%。在礼物的选择上，最受欢迎的就是男装男鞋，占比
比达到51%。希望父母身体健康是大家共同的心愿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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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